안녕하세요. 파이썬 어디까지 파봐선을 여러분과 함께할 크리에이터 김인유입니다. 저는 아이펠 대전 1기를 졸업하고 KDT 해커톤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.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파이썬을 좋아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파이썬을 처음 배울 때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이 파이썬을 처음 배우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비전공단은 당연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처음 파이썬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짰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파이썬을 공부해보신 분들에게는 간략하게 복습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파이썬이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너무 깊지 않고 즐겁게 파이썬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. 컴퓨터 공학을 잘 몰라도 그리고 다른 언어를 배워본 적 없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.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파이썬 코드를 보고 각 부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집니다. 또한 반복문과 조건문으로 재밌는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을 거예요. 이 컨텐츠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인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. 처음이라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 있을 텐데 파이썬은 정말 쉽고 흥미롭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과정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첫 시간에는 프로그래밍과 파이썬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